안녕하세요. ECK 한국어 강사 조정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강 안녕하세요 어휘를 공부합니다. 김대리와 제시카 씨 대화를 먼저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대리님.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은 제시카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저는 영국 사람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대화를 다시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대리님.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은 제시카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저는 영국 사람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김대리와 제시카가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라, 어느 나라예요? 물어요. 이름이 뭐예요? 물어요. 처음 만났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인사를 해요. 이번 시간에 배울 어휘는 인사말과 나라 이름 어휘 공부합니다. 먼저 대화 어휘와 표현을 공부합니다. 인사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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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같이 합니다. 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인사말. 만나서 반가워요.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반가워요. 처음 만났어요. 인사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반가워요. 같이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반가워요. 발음. 이름은 마이클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이름은 마이클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발음은 써요, 아니에요, 말해요. 이름은 마이클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말해요. 같이 할까요? 이름은 마이클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어휘와 표현을 공부합니다. 직급. 사원, 팀장, 대리, 과장, 부장, 사장. 사원, 팀장, 대리, 과장, 부장, 사장. 같이 합니다. 사원, 팀장, 대리, 과장, 부장, 사장. 호칭 공부합니다. 이름에는 씨를 붙여요. 이름 씨를 붙여요. 마이클 씨, 왕밍 씨, 제시카 씨. 마이클 씨, 왕밍 씨, 제시카 씨. 직급에는 님을 붙여요. 윗사람 직급에는 님을 붙여요. 부장님, 과장님, 사장님 또는 성, 직급에 님을 붙여요. 김 과장님, 조 대리님, 이 부장님, 사장 씨, 부장 씨, 조심하세요. 직급에는 씨를 붙이지 않아요. 나라, 미국, 영국, 베트남,
일본, 미국, 영국, 베트남, 일본. 같이 합니다. 미국, 영국, 베트남, 일본. 나라, 중국, 태국, 필리핀, 한국, 중국, 태국, 필리핀, 한국. 같이 합니다. 중국, 태국, 필리핀, 한국. 인사말 연습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말 만나서 반가워요. 반가워요. 호칭 연습합니다. 마이클 이름이에요. 마이클 이름 씨를 붙여요. 마이클 씨. 김대리 직급이에요. 님을 붙여요. 김대리님. 부장 직급이에요. 님을 붙여요. 부장님. 과장 직급 님을 붙여요. 과장님. 왕민 이름이에요. 씨를 붙여요. 왕민 씨. 김현주 대리 직급이에요. 님을 붙여요. 김현주 대리님. 김대리 직급 님을 붙여요. 김대리님. 다시 읽어볼까요? 마이클 씨, 김대리님, 부장님, 과장님, 왕민 씨, 김현주 대리님, 김대리님. 이름이 뭐예요? 마이클 왕민 흐엉. 제 이름은 마이클이에요. 제 이름은 왕민이에요. 제 이름은 흐엉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제시카, 김현주, 다나카. 제 이름은 제시카예요. 제 이름은 김현주예요. 제 이름은 다나카예요. 이름이 뭐예요? 잘했어요. 나라.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영국, 베트남, 일본.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저는 영국 사람이에요. 저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저는 일본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중국, 태국, 필리핀, 한국. 저는 중국 사람이에요. 저는 태국 사람이에요. 저는 필리핀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네. 어휘 연습 더 합니다. 어느 나라예요? 미국, 영국, 베트남, 일본. 어느 나라예요? 중국, 태국, 필리핀. 한국. 이번 시간에는 인사말과 나라 이름 공부했어요. 다시 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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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반가워요.
같이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반가워요. 나라, 미국, 영국, 베트남, 일본, 미국, 영국, 베트남, 일본. 같이 합니다. 미국, 영국, 베트남,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한국. 중국, 태국, 필리핀, 한국. 같이 합니다. 중국, 태국, 필리핀, 한국. 오늘 배운 어휘 열심히 공부하고 다음 강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